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두두두 놀라와 우리 주님 마시는 일 와우 와우 우주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압살롬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압살롬이 어떤 큰 일을 저지렀냐고요? 자,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구나. 어서 내 옆에 앉도록 하여라. 예,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래오래 사시지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불만이 있었어요. 다윗이 50세가 다 되었지만 자기가 왕이 될 날은 멀기만 했답니다. 그때 신하들은 압살롬을 찾아와 그의 모든 일에 기름을 부었어요. 압살롬 왕자님, 모든 백성들은 왕자님께서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께서는 지금 저렇게 왕궁에만 계시니 왕자님께서 왕궁에 계시면서 이 백성들의 소원 다 들어주시지요. 만약 그들을 재판을 잘 해주신다면 백성들은 왕자님을 따를 것입니다. 뭐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재판을 해달라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좋다. 내가 궁궐 앞에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도록 하겠다. 압살롬은 궁궐 앞에서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였답니다. 왕자님, 저의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빚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이제 이러다가는 저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그런 어려움을 다 들어주겠어. 어서 편히 집으로 가도록 하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자님. 이제 많은 백성들은 압살롬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자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원했답니다. 왕자님, 이미 백성들은 다윗에게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우리의 장군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압살롬은 이제는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어요. 그 중에서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아이도벨이 바로 압살롬의 신하가 되었답니다. 아이도벨까지 이제 내 신하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는 일만 남았군. 이제 압살롬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 군사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였어요. 자, 이제 우리 성으로 향하여 돌격한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나 압살롬이다. 돌격하라! 압살롬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쳐들어갈 때 다윗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야? 다윗 왕이시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나이다. 무엇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내 큰아들 압살롬이! 어서 도망가시죠. 이러다 죽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냥 있겠다. 내가 압살롬 만나겠어. 아니되옵니다. 이러다가 죽습니다. 압살롬은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군사들은 들어라! 성에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다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칼을 든 자들은 다 죽이도록 하여라. 돌격하라! 다윗은 몇 명의 신하와 같이 겨우 몸만 빠져나게 되었고 압살롬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나 압살롬이다. 이제부터 내 말을 거역하는 자, 내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내가 다 죽이겠다. 와! 와!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였어요. 다윗은 겨우 빠져나와 다 쓰러져가는 그 집 안에 들어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 후세에게 말했어요. 후세, 너는 압살롬한테 가서 항복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곳에 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나한테 보고하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네, 알았습니다. 후세는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항복하였고 그는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압살롬은 이제 백성들을 다 자기의 수호인 것을 알았지만 다윗을 어떻게 될까 생각하였답니다. 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너희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여라. 그때 아이도벨은 말하였어요. 왕이시여, 아무리 지금 압살롬 왕께서 왕이 되었지만 다윗 왕을 그대로 두어서는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텐트를 치며 이제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신하 군사 12,000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오늘 밤에 당장 그곳으로 가서 다윗 왕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윗의 목을 가져오겠다고? 예, 급합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그의 목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후세, 그래, 후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어. 여봐라, 예, 후세를 오라고 하여라. 예. 후세, 예, 왕이시여. 다윗을 먼저 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의 부하를 먼저 치는 것이 좋겠느냐? 후세는 만약에 아이도벨이 군사를 데려와서 다윗 왕을 치면은 죽이고 말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왕이시여, 만약에 다윗 왕의 목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에겐 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다윗 왕을 보호하는 군사들이 만약에 저희들에게 쳐들어와서 싸운다면 저는 멸망하고 말 것이고 다윗 왕을 치기 전에 먼저 그의 부하들, 그의 장군들을 먼저 쳐 죽여야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후세? 다윗 왕을 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 허수아비요. 왕이시여, 아니 되옵니다. 그들의 장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다윗 왕을 잡아야 됩니다. 그의 목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장군을 먼저 쳐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 왕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장군들을 쳐들어오면 우린 다 멸망하고 맙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결정하겠다. 이번에 다윗 왕은 지지 않겠다. 후세의 말대로 그의 장군들을 먼저 치도록 하여라. 아니 되옵니다. 조용히 해라, 아이도벨. 내가 명령한 것을 네가 번복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자, 어서 가라. 가서 그 다윗 왕의 장군들을 다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아니, 그들 다 죽여버려라. 알았습니다. 후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하여 다윗 왕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 기습 작전을 벌여 바로 그 압살롬의 군대를 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그날 압살롬의 군사 2만 명 거의 전부가 다 죽고 말았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다윗의 군사에게 쫓겨 그는 나귀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압살롬을 잡아라! 잡아라!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그만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턱 걸려 그는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었다. 죽여라! 압살롬이야! 죽이라고! 죽이라니? 다윗 왕의 아들인데 죽였다가는 우리가 다윗 왕한테 죽을지도 몰라. 아무도 겁이 나서 그 압살롬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요압이 비켜라! 비켜!
리치!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어린 여러분, 재밌게 잘 들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다윗과 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어린아 되기를 바라겠어요. 자, 다음 주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도